벌써부터 막 무르네요. 잘 먹게 애들. 자, 여기는 우리 개구리 하우스입니다. 아, 지금 제일 큰 애들은 건기잠을 자러 들어갔고 조금 큰 애들끼리만 남아있는데 뭐 그래도 다 성체급이죠. 한 마리 팩맨도 보이네요. 일단 얘들 오늘은 피딩쇼를 할 겁니다. 애들에게 많은 슈퍼미러블 한번 먹여볼게요. 바로 보러 가시죠. 자, 여기가 이제 애들의 식당이고요. 뭐 먹이로는 슈퍼미럼. 제가 제목에는 아마 100마리라고 해놨을 텐데 실제로는 100마리가 거뜬히 넘을 거예요. 영양제만 묻혀서 넣어놨고요. 한번 줘볼게요. 벌써부터 막 무르네요. 잘 먹게 얘를. 팩맨이도 같이 있는데 팩맨이는 잘 안 먹을 거예요.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찍는 게 아니에요. 지금 100마리잖아요. 원래 영상은 300마리였어요. 자, 슈퍼미러블 400마리 샀거든요. 300마리를 사서 애를 다 먹이는 영상을 지난주에 찍었어요. 근데 영상이 날라갔더라고요. 해서 다시 찍는 거예요. 슈퍼미러블이 400마리 사서 300마리인 영상용 100마리자 상시 먹이기용이었는데 300마리 다 먹이고 나서 영상이 없으니까 일단 남은 애들로 찍고 있습니다. 100마리는 그래도 넘을 거예요. 서비스를 원래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. 자, 애들 뭐 잘 먹어주죠. 지금 핑맨이는 저번에도 저번 영상 찍을 때도 안 먹었어요. 여기서 입에 갖다 대주면 먹더라고 그때. 근데 지금 제가 이 통을 찬물을 막 씻고 와서 물기만 제거하고 한 거라서 좀 통이 차가워요. 그래서 애들이 놀라서 좀 먹이 반응이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네. 그래도 뭐 이제 슬슬 통이 다시 따뜻해지면서 먹이 반응도 올라올 겁니다. 큼직큼직하죠? 자, 뭐 식당 와서 잘 먹습니다. 애들이 근데 먹는데 시간 좀 걸리더라고요. 일단은 TMI를 좀 풀어볼게요. 일단은 제가 사육 환경을 특이하게 바꿨죠. 물 사육으로 바꿨어요. 다른 픽시 브리더 분께 조언을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 픽시를 키울 때 한 10년 정도 전이거든요. 그때도 제가 보니까 물 사육을 하고 여기 따로 먹이만 꺼내서 먹였더라고요. 그때도 사육을 상당히 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보자 해서 조언도 조언이고 해서 이렇게 물사육, 자갈사육에 이렇게 물을 넣고 사육하면서 먹이 줄 때만 이렇게 꺼내서 먹이고 있고요. 먹이가 슈퍼웜인 이유는 얘들은 야생 주식이 밀리패드예요. 그래서 밀리패드랑 최대한 유사한 먹이를 준비해서 먹이고 있는 거고요. 뭐 슈퍼웜이 설 때 잘 붙고 좋죠. 많이 먹고 무럭무럭 커주라. 우리 친구는 왜 돌아있어요? 밥 먹어야지. 잘 먹게 애들. 근데 애들이 막 빠르게 먹진 않아요. 저번 영상에도 300마리 다 먹는데 한 15분 15분이 한 30분은 걸렸어요. 제가 자른 것만 이제 15분이었지 근데 영상이 날아가서 문제지. 그리고 또 300마리 먹고 난 지 얼마 크게 지나진 않았어요. 한 1일밖에 안 지났어요. 그래서 애들이 배가 조금 그렇게 고프진 않을 거예요. 그래도 뭐 픽시 자체가 워낙에 잘 먹기로 유명하니까 우리 팽맨이는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빼줄게요. 자, 팽맨이들을 빼고 화트푸 애들을 데려왔습니다. 뭐 같이 놔도 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픽시들이 개구리는 잘 안 건드려요. 그리고 또 화트푸들이 뭐 활발하게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잘 지낼 겁니다. 그래서 먹이 먹이고 다시 분리해줘야죠. 넌 자꾸 어디 갈라 그러니? 밥 먹어 식당에 왔으면. 화트푸 애들은 좀 어리둥절하네요.
뭐 PC가 주인공이니까. 우리도 밥 먹다 말고 다 어딜 갈라 그래. 밥 좀 먹어 너희들. 쟤는 이미 배가 불렀나봐요. 저번 영상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먹었었는데 저번 영상이 너무 많이 먹었다 보니까 벌써 배가 불렀나봐요. 얘는 저번 영상에서도 잘 안 먹었어. 잘 지워 먹죠. 자, 일단은 뭐 계속 같은 장면만 보여드리면 지루하니까 10분 정도 후로 넘어가 보죠. 자, 10분 정도 지났습니다. 뭐 제가 그동안 잠깐 올챙이들 관리 좀 하고 왔는데 슈퍼웜은 많이 사라졌으나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먹는 것 같아요. 수컷 애들만, 수컷 녀석만 깨작깨작 먹고 암컷 애들이 먹질 않고 있네요. 아무래도 저번 주라고 말하나 뭐 생각보다 일수로 하면 3, 4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때 300마리 먹여놓은 게 아직 뱃속에 꽉꽉 차 있어서 그런가 봐요. 보기에는 그렇게 살이 찌진 않았는데 300마리 먹어놓은 것 치고는. 근데 배가 불렀나 봐요. 일단은 그렇고 수컷은 아직도 계속 먹긴 하는데 뭐 수컷 혼자 계속 하나씩 주워먹는 거 찍어봤자 뭐 영상에 재미가 있겠어요.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. 잠깐 쿠키 영상으로 올챙이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쿠키 영상 격으로 준비한 올챙이 영상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 영상은 올챙이가 한번 올라가게 되겠네요. 자,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!